14년을 기다렸는데. 어머나, 열아홉이라. 아직 귀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. 그만 10년 놓으세요. 혜자야말로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니. 대관우 씨, 저랑 지금 방금 잡으셨다고 합니다. 어이! 전화. 이게 무슨 태도야? 예. 불쌍해 죽겠어요. 요즘 차 수리비 때문에 알바하잖아요.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네요. 어찌돼요? 어디 계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. 방콕 경찰 측에 협조를 요청할까요? 그리해서는 아니 된다. 지금 전하의 상황이 노출돼서는 아니 된다.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. 대관 어르신. 사장님. 어서 전하를 찾지 않고. 손이 귀하니 귀한 황실입니다. 전통적인 황실 법도를 적용하여 태자의 훈련을 준비해야겠어요. 아, 어떻게 사람이 다 못 이제 집에 가. 어이구, 많이 취했구만. 개야? 아, 내가 개야? 흥구야. 어? 아, 이게 뭐야! 씨! 흥구야, 흥구와 같이 걸어보실래요? 내가 개야? 와, 미치겠네. 그래도 누구냐? 야! 말해. 내가 나를 전화 위치 방문했습니다. 옆집 사람이에요. 언제로요? 저도 처음 봤고. 하나.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. 흥구야, 되게 이상해. 아저씨가 좋아진 것 같아. 뒷골목으로 돌아가라고? 우리 짝사랑이 부담되는 건 없다. 내가 떠나는 게 소원이라고 떠나줄게. 민석이 어디 갔지? 아무래도 저... 현실 오늘 왕자님 같았어.